제 친구가 이제 뭐 의학적으로 거의 뭐 이렇게 쓸수 없는 그런 단계에 이르러서 그 친구 입으로 제가 이제 진짜 원하는 소원이 뭐냐라고 했더니 빨리 주님 저를 데려가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가 주님 나 살고 싶습니다. 고쳐주세요. 그게 두 번째 기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얘기했습니다. 그 1번, 2번 순서를 좀 바꾸자.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더 주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그 이후에 주님 편안하게 주님 품에 안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자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 사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거면 이 고통 없이 빨리 데려가시지. 왜 그렇게 사람이 죽어가는 그 과정 속에 모든 고난을, 고통을 다 겪게 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암으로 몸이 파괴가 되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아픔과 고통을 지금 이 사모님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제 카톡에 이제 프론트 사진이라고 그러죠. 푸샤. 거기에 제가 이제 식구처럼 켈리로 제가 쓴게 있습니다. 본인은 아프다고 말을 못해요. 가족들이 더 아파하고 슬퍼하니까. 속으로만 그 아픔을 사귀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데 그 아픔을 표현하지를 못해요. 그걸 또 바라보는 가족들은 또 친구들은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고 아픈지 몰라요. 그렇게 건강하던 친구의 모습이 지금은 일어나서 거동할 수 없을 정도로 빼빼 말라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친구의 그 마음은 또 얼마나 아프고 쓰린지 몰라요. 우리의 삶 속에 아픔과 슬픔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런 인생에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배우자가 먼저 떠나기도 하고 부모님이 떠나기도 하고 또 자식이 먼저 떠나기도 하는 이런 인간사에 아픔과 슬픔과 애통이 찾아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참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라는 이 복음의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정말 애통하고 슬퍼했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이제 그가 낳은 아들이 있는데요. 그 아들들이 다 이게 이제 부인이 넷이라 낳은 자녀들이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경쟁하게 되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데 그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아버지가 참 아끼고 사랑했어요. 그런데 다른 형제들이 이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합니다. 얼마나 미워했는지 먼 지역에서 양떼를 치고 있을 때그 동생이 안부를 묻기 위해서 왔는데, 야, 저놈이 바로 그놈이네. 저걸 죽이자. 지두새도 모르게. 그렇게 형들이 협착을 하고 결국 죽이진 않고 이제 종으로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는 그의 옷을 벗겨서 짐승 피를 바르고 아버지 우리가 보니까 이게 떨어져 있는데 이게 요셉 옷 같아요. 아버지가 그걸 보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그 고통, 그 애통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여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여러분, 얼마나 그 아들의 죽음이 고통스러웠는지 나도 죽어서 그가 있는 지옥에 그 아들을 보러 가겠다고 이 아버지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통. 다른 말로 하면 상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가장 아낀 것을 잃어버린 것, 그것이 바로 애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끼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걸 잃어도 별로 슬프지 않습니다. 또 얻으면 되니까. 그러나 대체할 수 없는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큰 슬픔과 애통이 오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구약성경이 이사야 61장 말씀인데요. 1절로 2절 말씀에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려오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예언한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들에게 노임을 선포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은혜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원하심이 뭐냐면 바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잠시 수고했습니다, 아니면 안 됐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로합니다, 이렇게 등을 따스게 두들기고 포옹을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애통 슬픔으로부터 완전히 그것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위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의 사역이라고 바로 이 이사야가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애통이라는 의미를 이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이 원어적인 접근을 하기 전에 하나의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잠시 나누겠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누가복음 18장 10절 이하에 나온 이야기예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시작하죠.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예요. 그 얘기 다 아시죠? 자, 바리새인이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할 때 어떡합니까? 자,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도 부리도 간음도 하지 않았고 이 세리와 같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자기는 이렇게 선한 일을 했고 이런 불의한 일도 하지 않고 저 세리처럼 살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기도했다니 얼마나 의로운 기도예요. 반면에 세리는 어떻습니까? 멀리 서서 눈을 들어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다. 이 세리는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바리새인은 높이 들고 기도를 했는데 이 세리는 가까이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저 뒤에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런 모습을 하면서 오히려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똑같이 기도합니다마는 기도의 내용도 다르고 기도의 자세도 다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두 기도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신지라. 자, 여러분, 바리새인은 스스로도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라고 하고서 그렇게 하나님 나를 알아주세요 하고 그런 기도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리는 오히려 제가 죄인이니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감히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응? 여기 표현은 안 돼 있지만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렸겠죠. 그런 애통하고 슬퍼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의 기도를 보시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의로운 기도는 저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눈물 흘리며 가슴을 치고 죄인이라고 고백한 이 세리가 의롭다라고 주님이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애통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헬라어로 보면 펜데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펜데오. 펜데오. 고통을 받는다, 슬퍼한다, 애통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아까도 그 야곱의 예를 들었지만 사랑하는 가족, 아들, 아내, 부모 이렇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의 마음에 느끼는 그 슬픔을 갖다가 펜데오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슬프고 고통스럽다고 해서 이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가장 아프고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 경우에 이 펜데오라는 이 애통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자, 구약에 나오는 또 한 사람의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군 다윗입니다. 다윗은 노년에 그가 왕으로서 정말 이 국가 경영을도 잘하고 경제도 잘 돌아가고 안정과 풍요가 있는 그때에 노년에 말이죠. 큰 고적을 치렀어요. 신발도 신지 않고 왕궁에서 쫓겨가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하냐면 자기의 친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이제 그 왕좌에서 끌어내리는 그런 반역이 일어나서 허겁지겁 도망을 하게 됐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압 이 장군과 이 다윗을 이제 편에 있었던 군대가 이 쿠데타를 진압할 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이 압살롬은 죽이지 말아라 부탁을 했어요. 이제 진압을 하면 전쟁을 하고 서로 뭐 대립을 하다 보면 죽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상해를 입히겠죠. 근데 이 왕이 자기 아들이 이제 모반의 주동자지만 그를 죽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런데 요압은 왕의 말을 듣지 않고 압살롬을 죽입니다. 왕자 압살롬을 죽여요. 그 일을 듣고 이 다윗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아니 이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지금 모발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는 왕국에서 쫓겨난 사람이에요. 괘씸한 아들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거기에 더 큰 애통의 마음을 가졌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잘못해도 부모는 자식들의 잘못에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고 애통하고 아파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하나 이 다윗이 정말 애통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세바라는 여인과 사건 속에서 나단의 죄에 대한 지적을 듣고 회개하는
그런 이제 시편이 있습니다. 그게 시편 51편인데요. 그 시편 51편을 통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38절 4절 이하에는 나의 죄들이 무거운 짐처럼 나를 짓누르니 내 마음이 괴로워 견디기 힘듭니다. 내 몸의 상처가 점점 더 골마 냄새나는 것을 내가 저지른 어리석은 죄들 때문입니다. 내 허리가 구부러져 땅에 닿을 정도로 되었으니 온종일 슬퍼합니다. 허리에 심한 통증으로 온몸이 욱신거리고 내 몸에 성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쓰러질 듯하니 내가 실망하여 신음합니다. 다윗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시를 시편 38편에 썼어요.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져서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아프고 힘든 이 지금 고통, 고난, 애통함을 지금 슬픔을 겪고 있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말하는 애통의 의미는 이 단어로 얘기하면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의 그 상실과 죽음 때문에 오는 애통이지만, 단어 자체는 그런 의미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산상수훈 이 속에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 애통은 근본적으로 뭐를 말하냐면 우리의 죄에 대한 아픔을 말을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아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 자, 그래서 이제 불교에 얘기를 했죠. 불교에서는 비우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비우는 거. 욕심도 욕망도 마음의 자리에서 자꾸 비우는 거. 그래서 공, nothing, 없게 만드는 거.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교는 뭐라 그랬습니까? 비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는 거라 그랬죠. 그게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죽는 거. 내가 소유해야 될 것이 없는 상태에, 무소유가 아니라 아예 없는 거, 그냥 존재 자체가 없는 거,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우리의 영이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이 모습 그대로 있고 비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나는 죽고 새로워져야 하나님의 그 영, 하나님의 거룩과 뜻이 우리 속에 역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니까 좀 쉬운 얘기로 이제 우리가 집을 예를 들어서 이제 건축을 하는 방법이 있고 리모델링 하는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뼈대라든가 이런 것들은 놔두고 고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완전히 다 허물고 새로 짓는 게 있잖아요. 돈 따지지 말고 여러분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그냥 리모델링이에요? 아니면 완전히 갈아엎고 새로 짓는 거예요? 돈은 상관없어요. 돈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리모델링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다 새로 건축을 하지. 우리는 영적으로 리모델링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리모델링을 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모든 것을 파괴하고 죽고 새로 거듭나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우리가 부시는 건 우리가 하고 짓는 건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잘 부시는 건 누가 해야 되냐면 내가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애통하다는 말이 뭐냐면 잘 부시는 거예요. 잘 부시는 거. 그 개념 자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이제 우리의 욕망과 욕심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맞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이
채워져야 되고 주님만으로 천국으로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나의 옛 가치, 옛 습관, 옛 사람은 죽고 여기까지가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을 했다면 이제 그 뒤에 이어서 이어지는 이 4절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겠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제 그 개념과 그 말씀을 토대로 이제 여러분이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죠. 액션을 우리의 것을 부숴내고 우리의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게 뭐냐면 애통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과정. 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이 드신 목사님이 요즘 세대는 메말랐다, 드라이하다. 왜 그렇습니까? 네 눈물이 없다는 거야. 본인이 목회하실 그때만 돼도 참 성도들이 많이 울고 예배 때도 그러고 그랬는데 지금은 맹숭맹숭 우는 사람이 없다.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자, 우느냐 안 우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 자신의 이 모습을 보고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심령이 있느냐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종교개혁을 익혔던 마틴 루터 1517년 10월 30일 날 비텐베르크라는 성전에 95개의 이제 반박문 그 당시에 이제 천주교에 대해서 자기가 질문한 이제 그 내용을 반박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거 95개조를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앙인의 삶이란 끊임없는 회개와 참회를 하는 것이다. 내가 주님을 만나서 그때 한번 크게 회개하고 또 울고 이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그 자체가 뭐냐면 끊임없는 참회와 회개와 애통의 과정이다. 이런 표현을 이 반박문에 마틴 루터가 썼다고 하는 거예요. 로만 캐드릭은 잉여 공로설이라는 걸 성경에도 없는 걸 만들었어요. 잉여 공로설. 그게 뭐냐면 착한 일하고 선한 일을 하고 또 헌금을 많이 하면 좋은 일들이 많이 덕이 쌓여서 내가 할 분량이 넘으면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가시키고 죽은 사람한테도 가니까 헌금을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성찰을 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애통하고 슬퍼하고 고통받는 게 아니라 그냥 열심히 헌금을 하는 거나 아니면 어떤 좋은 일을 하거나 이런 봉사활동들에 몰입이 됐던 거죠. 봉사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근본이 뭔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정말 어떤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 자각이 영적 각성이 있어야 우리가 거듭남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뭐냐면 바로 이 애통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선포하실 때 회개하라. 눈물 없는 회개, 애통 없는 회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회개에 이르게 되면 여러분 울지 말라 그래도 여러분 그 마음속에 눈물이 복받치게 되는 거예요. 제 친구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전에는 별로 그 마음속에 어떤 그런 눈물과 은혜와 이런 것이 풍성하지를 못한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 암으로 고통받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면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과 은혜 속에 산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암으로 건강은 잃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 깊은 은혜를 얻은 것이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신앙생활에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그 추구함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 될 때 하나님께서 걷어가신다면 얼마나 허망하거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여러분 심령이 정말 비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깨어져서 없어져서 죽어서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이 경험을 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하세요. 그 은혜 속에 살 때 건강도 따라옵니다. 물질도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병원에서도 손 쓰지 못하는 게 있어요. 항암 치료를 위해서 약을 먹으면 신장 콩팥을 잃는데요. 그런데 이 암이 전이되고 고통스러우니까 그 약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장이 기능을 못해요. 신장이 기능을 못하니까 소변을 못 봐요. 또 여러 가지 작용을 하지 못하니까 이 몸에 여러 가지 독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작용들이 생기겠죠. 그러면서 몸이 점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마음도 그래요. 마음도. 정말 어떤 사람은 강직한 사람이에요. 누가 뭐래도 흔들림 없이 자기 주의 주장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멘탈이 나가버렸어요. 심한 우울증으로 두문불출, 직업도 다 내려놓고 폐인처럼.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배를 받으니까 꼼짝 못해요. 그런 사람들을 저는 아주 가까이서 봤어요. 그러니까 장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더 겸손하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뜨겁게 찾는 그 뜨거운 눈물이 여러분의 심령을 정화시킬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할 것이며 주님이 여러분과 하나가 됐다는 이 믿음 안에서의 이 결속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되실 겁니다. 위로. 시간이 지금 다 돼서 제가 더 많은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있지만 신약 성경 보면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딱 이름을 붙여서 로마서 15장 5절, 고린도 후서 1장 3절 4절, 또 고린도 후서 7장 6절 이런 말씀들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딱 이름을 붙였어요. 그 중에 제가 한 곳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상담을 받고 또 병원을 찾고 또 뭐 카운셀러나 아니면 도움을 받는 사람들한테 왜 우리가 찾아가냐면 우리가 치유를 받기 위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위로를 받기 위해서, 괜찮다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야만 살기 때문에 돈을 내고서라도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병원에 가서 확인을 받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네, 그 일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겠어요. 여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환란, 이 환란에는 질병도 들어가고 암도 들어가고 여러분 생각하는 고통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모든 환란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1장 4절의 말씀인데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세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 그분은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위로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아버지께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 아픈 친구한테 뭐 전화로나 그런 마음은 했지만 찾아가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무너지면 가까운 친구가 자기를 보는 걸 원하지 않아. 내가 그런 마음 같아. 내가 만약에 그러면 아무한테도 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가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사모님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한번 찾아가도 되겠다니. 그래서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하라 그랬어. 그랬더니 아우, 친구한테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냥 목사님 오세요. 그냥 오셔서 그냥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가서 얘와 얘기하고 기도를 해줬어요. 아까 그 친구가 첫 번째 소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빨리 이 고통으로부터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게 기도로 제목이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근데 이제 기도하고 끝나고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아, 영찬이가 와서 나를 하나님이 살리시려나 보다. 그러고 우리가 헤어졌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 친구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이름은 이주호 목사예요.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살리실 겁니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프시고 또 어려움 당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여러분 교회로 초청하세요. 물론 이렇게 전화로나 아니면 기도 제목으로 올린 것도 중요하지만 주의 종이 손을 얹고 안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장에 오셔서 기도를 받으시라고 그러세요. 또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른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이 정신으로 기도합시다. 그래서 2023년에는요 우리 이제 이복래 권사님 딸이 그 아들을 낳은 것처럼 생명이, 또 우리 2023년 표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한다는 이 표처럼 하나님께서 역사를 가정마정 일으켜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질병과 어려움 속에 있는 식구들까지도 주 앞에 올 때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는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고통받고 아플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음으로 저희들이 선포하며 감사합니다. 주님이 곱게 하시고 능력 있으신 주님의 그 이름을, 또 주님의 이 거룩한 보혈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 모든 각색 질병으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치료해 주신 어떤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프고 연약한 사람들, 특별히 주님 암으로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을 이 시간 기억하여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